كان الله إياه إذا خرج للسفر أو للعمل أو للزواج مثلا ورأى كلب أسود أو رأى طير أسود أو سمع صوت أو انقطع الثوب يرجع يترك هذا الأمر.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간다거나 또는 일하러 이렇게 밖에 나갈 때 좀 불길한 징조를 보이면은 예를 들어서 검정개를 본다든지 검정 까마귀를 본다든지 또는 뭐 옷이 좀 찢어졌다든지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런 불길한 징조, 좋지 못한 예감 이것 때문에 계획했던 여행이나 또는 일을 취소하는 거 이거는 미신적인 이슬람에서 미신적인 행위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하람으로 هذا من الشرك شرك شرك نعم ما علاقة هذه الطيور ما علاقة هذه الحيوانات هذه لا تعلم الغيب بس 이러한 것은 시르크의 우상 미신을 믿는 행위 우상 숭배 일종의 우상 숭배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슬람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الإنسان يتوكل على الله يعتمد على الله يفتقر إلى الله يظن الخير يتوقع كل الخير لأن كل ما يأتي من الله فهو خير 모든 우리의 운명과 계획은 전부 다 الله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의탁해야 되는데 그러한 의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에 바라는 행위로서 쉽게 해당됩니다.